이 같은 탄소 감축 정책이 시급한 이유는 기후 위기가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협의체는 향후 10년에 지구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가 이 말을 증명합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중 화창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례적인 폭설이 내리고 눈으로 덮여 있어야 할 독일 스키장은 맨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프리카에 상륙한 사이클론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모두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징후들입니다. IPCC는 지금 추세라면 2035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을 맞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9년 만에 나온 6차 기후위기 보고서에는 유례 없이 강력한 경고가 담겼습니다. Humanity is on thin ice. And that ice is melting fast. 보고서는 특히 기후 위기의 마지노선인 지구 표면 온도 1.5도 상승을 이제 불과 0.4도 앞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이 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내다봤습니다. Rapid and sustained emissions reductions and accelerated adaptation action is required in this decade when we should be sprinting.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보다 43%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산업처럼 경제발전과 기후 대책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기후 탄력적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